전화를 걸었어요. 야, 어떠냐? 우리가 선택 잘한 거냐? 선생님, 저요? 이번 학기 12학점인데요. 골프 3학점, 테니스 3학점, 수영 3학점, 헬스 3학점이에요. 그 말 속에서 그 신인,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, 우리가 왜 이 영상 보여드렸냐? 이 이후로 내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잤을까요? 안 잤을까요? 잠을 잘 이유가 없었어요. 근데 교직은 종합예술. 그렇죠? 근데 자꾸 애들에게 시달리다 보면 교과서 뒤로 숨어. 우리가 교과서나 얘기하고 교과서나 만지작거리려고 교직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. 근데 너무 지치다 보니까 자꾸 교과서 뒤로 숨으면 숨을수록 그게 수업이 제대로 되나요? 점점 더 좁아져. 점점 더 삶과 유리들. 그러니까 이건 아이의 삶 그대로.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하고, 그 다음에 노래 활용 수업. 이런 경우도 이건 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예민한 얘기가 많아서 얘는 ADHD ADHD라는 게 ADHD의 특징은요 집중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한없이 몰입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ADHD 학생이 있거나 이웃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2년 정도 시컷하게 내버려둬야 돼. 자기가 좋아하는 거. 얘는 칼 만드는 데 꽂혀서 수업 시간에도 판서 다 끝나고 그러면 선생님 저 나무 칼도 깎아도 되고 발을 나무 젓가락하고 칼을 꺼내. 그런 정도로 몰입을 하거든요. 저희들이 자꾸 애들이 무기력하다, 무력하다.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자. 그리고 제가 애들이 애들 떠드는 걸 보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죠? 그죠?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죠? 너무 비꼬요. 그런 애들이 점점 많아지나요? 줄어드나요? 많아지죠. 그래서 애들을 바꿀 수 없다면 누가 바뀐다? 내가 바뀐다. 그래서 교과서,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,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문법이야. 그래서 문법을 제가 노가다 패러디송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. 제가 30년, 제가 좀 말르긴 하지만 그래도 강단은 조금 있는 게 30년 동안 조깅을 했어요. 새벽에. 올림픽공원. 그래. 올림픽공원 조깅을 할 때 이 노래를 작사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 처음에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관계대명사. 그럼 관계대명사의 본질이 뭐냐?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같은 명사가 있고 그 뒷명사를 앞으로 딱 와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왜 어떨 때는 후후주음이냐? 사람이면 후후주음. 이렇게 이제 율동이야, 여기. 사람 인자. 이렇게 사람이 아니면 위치, 오브위치, 위치. 그리고 요 이 셋 중에 뭘 고르느냐? 앞문장이다, 뒷문장이다? 뒷문장이다. 그러면 이제 그 올림픽 공원에 그 개선문이 있는 데까지 갈 때까지 이제 가사를 만들어요. 가사를 만들면다가 이제 그걸 다듬어. 어떤 노래에 붙일까? 두 명사 같은 명사가 있어.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돼. 그런데 사람이면 후후죠. 그리고 몇 번 이렇게 뛰다 보면 뛰니까 이게 박자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다가 턱 걸려요.